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으나 선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공격해왔다. 호세아는 이미 아시리아 왕의 꼭두각시로 정기적으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살만에셀은 호세아가 몰래 이집트 왕 소와 손잡고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보내야 할 14 조공의 기한을 한참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온 나라를 침략해왔다. 그는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는데 공격이 3년간 계속되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는 그들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이집트와 바로 왕의 가혹한 압제에서 구해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다른 신들과 친해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으며 왕들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따라했다. 그들은 남몰래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일들을 행했고 파렴치하게도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공공연히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지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교차로에 음란한 종교 상징물을 세웠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에 이방 나라들을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만든 바로 그 제사였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마른 나무를 깎거나 흙을 빚어 만든 신들을 고집스레 숭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아낼 수 없으셨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거룩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맞서 몇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고 그 뒤로도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누누이 일깨워준 그 계시대로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들은 고집불통인 그들의 조상보다 더한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침, 곧 그분이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거듭 일깨워주는 경고를 업신여겼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수송아지 형상의 두 신상과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한 남근 목상을 섬겼다. 그들은 우주의 하늘신과 여신을 숭배하고 바알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에 자주 드나들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에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갖 악한 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시니 오직 유다지파만 남았다. 사실 유다도 크게 나을 것은 없었다.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택한 것과 똑같은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자들을 모두 버리셨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으며 침략자들에게 착취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눈앞에서 쫓아내셨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가문에서 찢어내실 때에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내몰고 총체적인 죄악으로 끌어들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절하시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타당한 경고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아시리아 왕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들은 그곳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주에 들어와서 정착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이 일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해졌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명령했다.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몇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돌아가 거기 살면서 그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가르치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 베델로 이주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이주시킨 각 민족은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지역의 음란한 종교산당들 안에 세웠다. 각 민족마다 입맛에 맞는 지역 신이 있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 구다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은 니바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은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서 이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또 자격과 상관없이 온갖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에서 갖가지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그들이 살다 온 지역의 옛 신들을 섬기는 일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옛 관습을 따르고 있다.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옛 신이면 무엇이든 예배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높이지 마라. 그들을 예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 곧 큰 능력으로 너희를 친히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여라. 그분을 예배하여라.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오직 그분께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치신 것, 너희를 위해 기록해 두신 모든 것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행하여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너희와 맺으신 언약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라. 너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조상이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